왜요? 민주 씨한테 사실대로 밝히라고요. 그 사람이 밝힐 수 없다면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. 그날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. 나 때문에 유산이 됐다고 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. 그래서 만나자고 했어요. 이제 알겠어요. 그런데 어떻게 영준 씨가 민주한테 들었어요? 민주 씨요? 아, 아니요. 자영 씨라는 걸 아는 건 아니고 누가 이상민 씨가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전해줬대요. 민주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요? 자영 씨라고 말하고 싶냐고요? 네. 이렇게 싫어요. 아이고 저기 한 변호사, 그래도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잘 지내던 사람들인데 말이야, 내가 그냥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어. 임대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. 다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? 할머니 변호사예요? 응.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세요. 응? 저랑 같이 가서 의논해봐요. 아이고 저 한 변호사, 내가 저 그리로 갈 테니까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. 예, 기다리겠습니다. 응. 아이고, 야, 너 변호사지 참. 무슨 방법이 있겠어? 한국법은 잘 모르지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길이 있을 거예요. 아버님 오랜만이세요. 그래, 오래간만이다. 내 몸은 괜찮냐? 괜찮아요. 내가 참 너한테 좀 서운하다. 네가 애를 가졌다 해서 내가 얼마나 좋았으면 잉원이 장원이 사댔겠냐. 세상을 얻은 것처럼 내가 아주 기뻤다. 근데 그걸 잃었다니 내가 얼마나 세상에 허무하고 가슴이 아팠는지 너 짐작이 안 가냐? 물론 나보다는 네가 더 가슴이 아팠겠지. 한 다리가 천리라는데. 근데 어떻게 전화 한 번 그렇게 없냐? 명색이 내가 시아버지인데. 아버님 죄송합니다. 서운하셨죠? 좀 그렇게 전화 한 번 하면 안 되냐? 내가 아주 참다 못해 너 오늘 이렇게 내가 만나러 왔다. 내가 이게 무슨 동네 이 똥강아지만큼도 못한 처지가 아니냐? 내 그런 생각도 다 들더라. 아버님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. 제가 왜 유산이 됐는지 아버님 아시면 이해하실 거예요. 아니, 왜라니? 그럼 자연적으로
유산이 된 게 아니라 그런 말이냐? 상민 씨가 물론 말씀드릴 수 없었겠죠. 상민 씨가 사귀던 여자 때문이었어요. 아니 너 그게 무슨 소리냐? 아니 그럼 자 걔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? 시작은 아버님 때문이었어요. 나? 아버님이 그 여자 계속 만나는 거 알게 되니까 상민 씨도 의심스러워졌고 그래서 크게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. 아버님은 저한테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아버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. 아니 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애가 유산이 되도록 싸워? 너 참 대단하구나. 응? 너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살겠냐? 제가 무섭다고요? 아니 상민이한테 발로 체인해 내가 좀 안 됐다 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? 그리고 상민이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건데. 그래 내 더 이상 무슨 말 너한테 허겄냐 내가. 그래, 내 네 마음 알았다 이제. 사장님 계시죠? 잠깐 나오셨습니다. 네. 네, 이상민입니다. 정영준입니다. 오늘 좀 만났으면 하는데요. 저를요? 두 여자가 다 힘들어 하는데 왜 얘기를 안 하세요? 자영준 씨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. 자영이랑 결혼하실 겁니다.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죠? 살아가면서 장애가 되진 않을까요?